네, 새벽 배송 전문 업체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IPO를 처리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 IPO 시장에서 대어로 꼽혔던 이 컬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재상장을 추진하는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허지은 기자. 근데 컬리의 이 재상장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고요? 맞습니다. 이 컬리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마켓컬리가 어떤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컬리가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다가 올해 1월 4일에 상장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기업이 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. 우선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네. 그 후에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에 또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 거쳐서 증시에 입성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컬리의 경우 작년 8월에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상태였는데요. 이 상장 예심 유효 기간이 6개월이라서 작년 8월에 통과했으니까 올해 2월까지는 공모 절차를 마쳤어야 했지만 네. 그러지 못하다가 결국 상장을 잠정 연기한 겁니다. 네, 이런 상장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데 다 통과하고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연기를 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? 네, 컬리가 밝힌 좀 공식적인 이유는 글로벌 시장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. 네.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려워지자 상장을 잠정 연기한 건데요. 컬리가 지난 2021년에 상장 전 지분 투자, 그러니까 프리 IPO 유치 당시에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4조 원이었습니다. 네. 이게 근데 2022년을 거치면서 올해 초에는 8천억 원까지 쪼그라든 것으로 좀 추산이 됩니다. 네, 그때 시장 상황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이렇게 낮아진 거였죠? 맞습니다. 이게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에 좀 부여됐던 그 프리미엄이 꺼지면서 기업 가치도 좀 급감하게 된 겁니다. 네. 자, 4조 원이었으면은 지금 8천억. 뭐 5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컬리의 경영자에서도 연기를 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5분의 1 상황에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 사실 컬리의 상장 철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예견된 일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. 예. 앞서 제가 컬리가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장 예심 자체도 매우 느리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. 또 그건 왜 그랬습니까? 예, 통상적으로 이게 거래소의 상장 예심은 최초 신청하고 나서 영업일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좀 결과가 나옵니다. 이게 영업일 기준이니까 한 전체로 보면은 두 달 정도 네. 안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런데 컬리는 작년 3월에 상장 예심을 청구했는데 5개월 만인 8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. 네.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많이 늦은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컬리가 좀 외부 투자를 많이 유치하면서 큰 기업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외부 투자자들의 지분이 좀 높고 상대적으로 경영진의 지분이 너무 낮았습니다. 네. 이게 그 상장 예심을 신청했을 당시 그 2021년 말 기준이거든요. 컬리의 김슬아 대표 지분이 그 당시에 5.75%에 불과했는데요. 아, 굉장히 적은 낮은 지분이네요. 맞습니다. 당시 그 지분 구조를 좀 보면 외부 투자자 지분이 막 10%를 넘고 이랬거든요. 네. 경영진 지분이 좀 많이 낮은 상태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장 후에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 점을 좀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상장 예비 심사가 좀 지연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컬리는 경영진 지분을 좀 늘리고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경영권에 좀 우호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으면서 거래소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해 나갔습니다.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. 컬리는 그래서 상장 철회 전망이 계속 좀 나오고 있을 상황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일축을 해왔지만 결국 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상장 일정을 좀 잠정 연기한 겁니다. 네, 그 경영진의 지분이 낮아서 그걸 맞추느라고 이제 시간이 좀 걸렸고 결국은 이제 예비 심사를 통과한 건데 자 아무래도 예비 심사를 통과한 만큼 이렇게 철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철회하긴 했지만 상장 계획을 완전 접은 건 아니죠?
맞습니다. 이게 컬리가 올해 1월에 상장 철회를 하면서도 재추진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. 네. 그도 그럴 것이 컬리는 좀 반드시 상장을 해야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. 컬리가 상장을 해야 회사로 공모자금도 들어오고 또 외부에서 합류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엑시트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. 컬리는 매출은 늘지만 적자도 함께 커지는 그런 좀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. 컬리의 매출을 보면 2020년 9,531억 원에서 2021년에 1조 5,614억 원으로 늘었지만 예. 영업적자 역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가면서 한 두 배 정도 악화했습니다. 그럼에도 뷰티컬리 등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. 상장으로 공모자금을 유치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좀 활용할 필요가 높은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그래서 상장을 해서 자금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일 텐데 자, 상장 재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는 가능한가요? 사실 그때 시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컬리가 예. 그 외부 투자를 많이 유치하면서 성장한 기업인 만큼 투자업계에서 컬리의 상장 시기에 대해서 그 선제적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투자업계에서 컬리의 상장 재추진 시기를 한 내후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아, 내후년이요? 맞습니다. 사실상 좀 내년도 힘들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뭐 건데 외부 투자자나 뭐 김수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속이 타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올해 하반기는 당연히 어렵고 내년도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컬리의 기업 가치가 2021년에 아까 제가 4조 원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이게 4조 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한 3조까지는 올라와야 상장 좀 재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가 2025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 이게 컬리가 상장을 철회한 후에 지난 5월에 지난달이죠. 유상증자로 1,200억 원 정도의 좀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는데요. 당시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한 2조 원대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. 여전히 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컬리의 기업 가치가 오르고 나야 상장 추진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일단 4조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벌써 매출이 지금 1조 5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업 가치는 2조 원대 초반 상당히 분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.